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교육, 사회 분야까지 4월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19일이 순직해병대원의 1주기입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은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최신술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생떼 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방송 탄압, 정부의 방송 탄압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권력 눈치나 보며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다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 김진표 전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메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김진표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전해들었다는 인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이 메모와 증언도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음모론에 심취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인데
대충 거짓말로 둘러댈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주 민수의 금언을 되새기기 바랍니다.